만약 당신의 방이 1시간 동안 12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 뭐. 뭐야, 입가용이잖아. 단백질인 달걀은 70도가 넘으면 응고합니다. 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20도가 넘으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요. 바삭바삭한 식감과 풍부한 맛을 만드는 그 반응 말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물은 100도시면 끓잖아요. 이것들 모두 우리 몸의 주성분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1775년 철학해부의 재미난 연구가 실립니다. 찰스 블랙 등과 동료들이 수행한 실험이었죠. 그들은 함께 사우나를 했어요. 38도에서 시작해 127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렸죠. 스테이크가 웰던으로 있는데 3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부채질을 해주면 13분도 가능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멀쩡했어요. 우리가 이런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건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땀은 증발하며 주변 에어를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못해 체온이 상승해요. 위험하죠. 우리가 견디는 한계를 환경 상한선이라 불러요. 최근 연구에선 이 상한선이 더 낮다는 결론도 나왔죠. 그런데 우린 이미 이 경계선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비웃던 냄비 안의 개구리가 돼버린 거죠.